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윤입니다. 오늘은 제 3장 기대 이상의 기억을 남겨라,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려면 네, 두 번째 시간 16주차인데요 당신은 총매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귀중한 손님을, 제가 맨날 매주마다 귀중한 손님 모신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치는 사기꾼 같은데 오늘도 정말 귀중한 손님 모셨습니다. 그럼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멋, 한국의 미를 널리 홍보하고자 노력하는 일해주단의 대표 전병욱입니다. 아유, 전 대표님, 평소에 이렇게 청산유수 같은 양반이 이렇게 긴장해서 계속 그 NG를 내니까 너무 통쾌하네요. 아유, 예. 전문이 한복인데 예, 네. 인터뷰하려니까 예, 떨리는 게 좀 있네요. 네. 근데 반전남이세요. 왜 한복 회사 사장님이 양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아, 한복도 네. 멋있는 분이 입으면 좀 더 멋있어 보이는데 네. 잘못하면은 저희 상품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서. 예. 아, 네. 그렇군요. 그런 또 노림수가 있군요. 그럼 저도 입으면 안 되겠어요. 아니요, 잘 어울리셨는데. 예. 그 전 세계의 B&I의 디렉터분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일해주단의 협찬을 받아서 한복을 입고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냥 사람들이 같이 저하고 같이 사진을 찍자고. 저는 그때 저의 이제 수려한 외모가 인정을 받는구나 그랬는데 나온 사진들 보니까 다 이 목 위는 잘려서 이렇게 목 아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복을 위주로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도포를 쫙 하면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쫙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때 기분이 이게 사람들한테 받는 반응 때문에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복을 좀 더 많이 입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저도 앞으로도 더 많이 입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양복보다는 한복을 더 많이 입는 예, 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그 주제인데요. 네. 중매세요? 결혼 총매. 아, 예. 뭐 말장난을 좀 해봤어요. 저 중매세요? 아니면 연애세요? 결혼하실 때? 중매로 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아, 제 오늘 주제는 총매. 당신은 총매인가인데 총매십니까? 총매라는 거는 뭔가 영어로 말하면 캐탈리스트라는 뜻인데 이게 뭐 가만히 놔두면은 안 끓을 것 같은 거를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주는 뭔가 좀 얘 하나 딱 넣음으로써 분위기가 확 사는 그런 존재인데 어떠신가요? 항상 총매제가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면서 그게 이제 저 총매제의 역할이지 않을까. 네, 제가 생각하는 총매라고 하는 이 말도 길어질 거예요? 활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네. 네. 그 제가 연말에 네. 연말 파티 때 마스터 챕터 파티에 갔을 네.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까부시는 게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어차피 놀 거면 즐겨야죠. 예. 즐기자고 온 거면 즐겨야 되는 거고요. 예. 경건해야 되는 데서는 경건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제가 봤던 공통점이 네. 그 파티에서 정말 까불고 그냥 정신없이 노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사업 잘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전병욱 대표님 포함해서. 그랬었는데 이게 전병욱 대표님이 사람들 이렇게 흥이 나게 하는 저는 총매가 분명한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근데 총매가 되는 게 왜 중요한가요? 뭐 그냥 묻어서 그냥 조용하게 잔잔하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네. 분명히 총매의 역할은 있어야 되지 않나. 네네. 그리고 그 모든 조직이나 어느 뭐 매장이나 모든 사회 활동에서도 네. 그런 총매제의 역할이 있어줘야 그 모임이던 모든 회사든 더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지금은 이 총매제의 역할이 없으면 쇠락하고 퇴색하고 이제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매제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 지금 우리 맥락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총매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왜 총매가 되는 게 중요하냐인데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결국 이 책이 네트워크를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사업 잘하고 돈 잘 벌고 그러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는 기초를 다질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그 안에서 존재감이 있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네. 이게 빠져도 이게 와도 모르겠고 빠져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뭔가 10명이 모이는데 한 명이 또 빠졌는데 뭔가 이 모임이 좀 이상하게 재미가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빠지면 네, 좀 예 없지 않아 어떤 모임이든 다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모이면 야 걔 누구 좀 불러봐. 그래서 서로 모였는데 당황하잖아요. 뭔가 얘가 없으면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도 끊기고 뭐가 어디 놀러 가자고 할 때 2차로 가는데 뭘 잡는 것도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그런 촉매가 되는 사람들은 환영을 받는데 환영받는 게 왜 중요해요? 근데 내가 촉매가 되냐 마냐 뭐 나 인기는 모르겠고 촉매적인 역할 뭐 안 하나 예 그냥 저는 촉매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즐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일이든 네네. 기뻐하고 재밌어해야 예, 예. 촉매지의 역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네네. 그런 재미나 즐거움이 없으면 촉매제는 고사하고 그 모임에 그 참여하는 것 자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즐기는 네네. 그 마음 자체가 예, 일단은 즐기는 마음이 우선이 돼야 촉매제의 역할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근데 이거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전략으로 중요한 게 협업을 하고 같이 공동체를 구축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이 사람이 있으면 재미가 없고 이 사람하고 뭔가 좀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 들면 내가 그 공동체에서 도태되거나 거기에 껴주지 않죠. 친구들, 애들도 봐도 뭔가 좀 애가 재미없는 애들은 껴주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그 사업하는데 치명적인 게 될 수도 있는데 내 성격상 네. 내가 원래 재미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되게 내성적이고 뭐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도 아는 게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저도 알고서 대화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상대방도 네. 또한 제가 좋아하고 제가 즐겨 하는 거를 네. 알아주고 서로 공통점을 찾아가면 그게 이제 서로 끈끈해지면서 예. 그러면서 모임이든 어떤 거든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도 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모임이라는 목적에 와서 그 모임 특성에 맞춰서만 움직이다 보니 그게 촉매제의 역할도 없고 재미없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촉매제가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관찰을 해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촉매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굉장히 의식하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외향적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굉장히 의식하는데 그 밑에를 보면 결국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비춰진 나의 모습이 어떨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 중심은 그냥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상대방과의 연결 내진 촉매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네. 그래서 그 의미에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참 중요한 얘기 같으네요. 이 모든 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과정이 네. 사회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게 어울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 사람 간의 관계라든가 비즈니스에서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저는
항상 꾸준히 열심히 참여하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이제 친해진 것처럼 해서 뭐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 공통된 의견이 아니든지 하면은 이제 금방 쉽게 이렇게 등 돌리고 헤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 예, 제가 길게 가는데 그거 되게 많이 봐요. 예. 예, 꾸준하게 뭔가를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게 관계를 이제 물을 준다는 거는 중요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 이 BNI라고 하는 모임을 들어오기 전에 다른 웨딩 모임이나 다른 이제 그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존 회원보다 신입 회원이 훨씬 더 의욕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보면 끝까지 그냥 그 몇 년이 되던 10여 년, 몇십 년을 하신 분들은 항상 똑같으시거든요. 아. 그게 뭐냐면 처음에 불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는 네.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어떤 사업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꾸준하시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 총매의 역할은 하나는 포인트는 저는 관심이나 사랑도 총매이지 않을까. 예,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그냥 불같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꾸준함에서 오는 예, 네. 그 지구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거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지구력이라는 게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그 상대방한테 꾸준하게 관심과 사랑을 보인다는 것,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건데 특히나 이 관심과 사랑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 준다는 것 전제는 내가 이 사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데 나한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임에 가입할 때는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받고 싶어서 모임에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해를 해주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면 예 그게 꼭 뭐 몸으로 하는 사랑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몸으로 하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예, 정신이 아니 죄송한데 괜찮아요 그런 게 아니라 네. 관심을 주는 사랑이 되지 않을까 예 아 네네네 예. 그러니까 어느 거냐면 모든 게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 도움받을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게 거래 간의 중요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 관심. 네. 여기서 항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의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 사람의 신념 체계를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관심을 준다, 사랑을 준다 그렇게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내가 그런 걸 줄 수 있다라는 내가 이게 뭐 그 저희가 말할 때 풍요의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결핍의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의 차이를 나누는데 결핍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내가 먼저 줄 생각을 못하죠. 줄 생각을 못하고 이게 뭐 많이 나한테 충분히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식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누가 이웃 사람이 왔는데 뭐 그래도 얘 밥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지. 일로 와. 그냥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은 네. 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밥이 뭐 얼마 있느냐를 떠나서 근데 내가 진짜 우리 먹을 밥도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숨겨야 되나라고 우선은 이게 이불을 덮어놓는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웃 사람과의 연결, 이웃 사람들과 내가 뭔가를 같이 하려는 가능성은 결핍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참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전병욱 대표님이 제가 그 속의 속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적어도 그런 풍요의 마인드가 훨씬 더 좀 더 강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네요. 아니요. 저 그리고 공짜로 협찬 받았잖아요, 한 번. 제가 그때 보고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얼마라도 내라고 하면 이 사람 결핍의 마인드라는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농담입니다만. 아유, 그래도 이쁘게 입으시고 네. 멋진 모델 해주신 것만 해도 저는 참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책에 촉매가 되기 위해서 무슨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이고 목표 중심적이다. 뭐 그런 촉매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같은 게 나왔는데 자신감이 있다.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 이런 거 같은 거가 나오는데요. 네. 이런 공통점을 그냥 얘기하는 거는 우리 보는 분들한테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그럼 촉매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가 원하는 관심사가 무엇인가? 네.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관심사가 나오면 의욕을 가지고 네. 예, 열심히 즐기면서 네. 하면 어떨까?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욕을 가지고 예, 꾸준함을 가지고 하면 예. 아,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꾸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기질상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노력해야지. 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촉매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먼저 주의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는 게 중요하다. 나보다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쏟는 게 중요하다. 이 사람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좀 관찰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좀 제공해 주려는 마음. 두 번째는 그거를 이제 막 불같이 단기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40대, 50대, 20, 30년 같이 산 부부의 사랑처럼 잔잔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네.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꾸준하게 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작심삼일처럼 3일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걸 체크해주는 우리 다음 주에 그게 나옵니다만 너 그거 하고 있니? 그거 잘 되고 있니? 그런 걸 체크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상대방의 그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서로 마음이 열려야 네네. 소통도 되는 거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생각과 저의 생각에서의 다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게 이제 그게 촉매의 이제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 특히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분이 괴로워하거나 좀 어려워하는 부분에서는 네. 같이 동감해 주고 같이 슬퍼해 주고 같이 그 이해해 줄 수 있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촉매의 그 기본 단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예.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에다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되겠네요. 촉매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관심을 표해준다. 두 번째 그냥 단기적으로만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것을 한다. 그 세 번째는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같은 감정을 내가 같이 인정해주고 공감해준다. 거기에다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나 자신과 나라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을 때 편안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나 자신을 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늘 미션을 다시 드릴 건데요. 당신의 네트워크 안에서 누가 가치를 더해주는 친구인가? 그래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촉매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라라는 게 책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것들 그 세 가지를 잘 한번 여러분이 실천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과 더 편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공자님 말씀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했습니다. 결국 재미없는 거. 저는 즐기는 게 예, 즐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네. 촉매제 역할도 되고 내 삶에 대해서도 풍족해지고 내 삶에 대해서도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즐기는 삶이 되셨으면 하는 걸로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근데 저 마지막에 그 정말 공감해요. 그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촉매제 근데
이 내공이 나오네요, 막판에. 이게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를 다 정리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있는 걸 즐기고 다른 사람하고의 컴퍼니가 영어로 같이 있는 건다는 건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이 시간을 즐기면 촉매제가 안 되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촉매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희희낙낙인데요. 그냥 내가 기쁨에 차서 내가 즐기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수 있다. 좀더 희희낙낙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촉매의 비결이 아닐까. 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야, 마지막에 제가 이거 없었으면은 전 대표님이 좀 나중에 영상을 보실 때 서운하실 것 같았는데 이걸로 한 방에 다 해결이 됐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역시 내공은 막판에 나오는군요. 오늘 그 16주차 당신은 촉매제인가라는 거를 얘기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촉매가 돼서 여러분 비즈니스가 한층 더 크는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마칠 텐데 마칠 때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시죠. 아시는 그 B&I에서 하는 구호 있죠? 자, Givers, 게인. 게인.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멋, 한국의 미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이래주단 대표 전병욱입니다. 고객님들의 많은 호응 속에 어느덧 한 10여만 벌 정도를 제작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최고의 품질, 최저의 가격, 최상의 서비스로 항상 노력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에 결혼하신 지 10여 년 정도가 되셨는데요. 한복에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또 열심히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그동안 친정 생각에, 친정을 가시면서 저희 매장에서 한복을 맞춰 입고 가셨는데요. 저희 매장에서 입고 가신 한복이 친정 부모님에게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실 때, 아, 정말 예쁜 한복은 입어주시는 마음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즐거운 추억으로 또 지어드리는 게 최고의 한복이지 않을까. 항상 모든 고객님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수 있는 한복을 지어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